목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매력적인 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통영바다에는 570여 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44곳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만나볼 섬은요, 섬여행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행을 위해 아침 일찍 배에 올라탔는데 맑은 날씨인 게 반갑다. 새벽 특유의 분위기와 공기, 냄새도 좋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욕지도로 향해본다. 욕지도는 배를 타고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가는 동안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아도 좋고 눈이 무거워지면 휴식을 취해줘도 된다. 일찍 출발했더니 잠이 솔솔오네. 1시간 정도 걸리니까는 이거 금세 왔네. 저기 보인다. 이야. 약간의 안개가 내려앉아 있지만 알록달록 아담한 몇몇 집들과 섬마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욕지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와! 여기 엄청 크다. 기대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맛과 멋을 품고 있는 욕지도에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볼 데가 많은데 욕지도. 어딜 가볼까? 이게 뭐야? 근대발상지. 좌불한 게. 야, 이런 역사의 흔적들도 있어? 자, 한 시간에 걸쳐서 욕지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욕지도는 좀 큰 편에 속하는 섬이어서 뭔가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역사의 흔적을 한번 또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유유자적,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의 섬은 마치 쉼이 되어주는 것만 같다. 그렇지, 이 섬의 이 한적한 맛. 보자. 어? 뭐야? 이중섭의 길? 오! 이중섭 화가는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술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통영에서 4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야, 어쩐지 걸으면서 예사롭지 않더만. 내가 걸었던 길이 이중섭의 길이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 아, 저기서 완성했다고? 야, 가봐야지. 섬 특유의 잔잔한 분위기와 솔솔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눈앞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냈을 이중섭 화가의 마음을 잠시나마 느껴본다. 이 국내 서양 화가의 이 대표이신 이중섭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욕지도의 풍경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집중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풍경을 감상 중이신데, 선생님 근데 이러다 거북 먹대요. 예, 선생님. 아, 어쨌든 좋은 작품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술의 혼을 느껴본 뒤 다음으론 역사적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대 발상지, 좌불안개. 야, 근대로 가봅시다. 흔적을 찾아서. 좌불안개는 욕지도를 어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일본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와, 이게 목욕탕이었어? 오. 욕지도는 고등어 주산지여서 마을 사람들이 고등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대형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잡은 고등어를 수탈해 갖고 남은 고등어는 부패를 막기 위해 간독에서 염장을 했다고 한다. 또 일본인의 금융과 우편을 관리했던 우체국도 볼 수 있다. 이런 흔적만큼이나 2천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욕지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글로만 살펴본 옛 역사를
시대별 흐름에 맞춰 사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일본인이 운영했다는 당구장 사진인데 당시 항구에 머물던 많은 어부와 선원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와, 이 작은 섬이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욕지도에 이 풍부한 수산물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주 생생한 그 흔적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해줍니다. 고등어 염장을 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담긴 벽화부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마을 곳곳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아, 할머니 표정이 너무 온화하다. 아, 그렇지. 욕지도 오면은 여기서 한잔 마셔주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 욕지도 오면은 그거 먹어야 된다면서요. 욕지도 오시면 고구마 라떼. 아, 고구마 라떼. 예. 시원하게 한잔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욕지도는 고등어만큼이나 유명한 먹거리이자 특산물이 고구마다. 고구마 라떼는 한 입만 맛봐도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기분이다. 아, 너무 맛있는데? 아우, 고운 맛이야, 고운 맛. 그렇게 섬 특유의 잔잔한 매력을 즐긴 후 이번엔 섬의 또 다른 매력을 즐기러 나섰습니다. 아, 그렇지. 또 통영 오면은 모노레일 타고 가야지. 아, 올라가 보자. 육지도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모노레일은 천왕산 대기봉을 오고 간다. 초당 1.25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던 욕지도의 또 다른 모습을 색다르게 볼 수 있다. 아, 위로 올라오니까 더 시원하고 좋네. 힘들게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뷰 맛집으로 데려다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오, 여기네. 너무 아찔한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오, 어떡해, 눈으로 보는데도 무서워. 와, 이거 보러 올라오는 거네. 우와. 아래에서의 섬 여행이 정적이었다면 위로 올라와 즐기는 섬 여행은 스릴이 넘친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한려수도의 풍광을 기대했지만 온 세상을 뒤덮은 듯 안개가 자욱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아쉬워. 여기 지금 바다인데 완전. 뭐 하늘에 떠있는 느낌은 좀 나네. 이대로 떠나기 아쉬워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겨봤지만 역시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 되게 신비롭다. 어, 가만히 있어봐. 어머, 어머머. 여기서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거 못 보고 가는 게 진짜 아쉽네. 섬이 몇 개. 만약에 내 두 발로 걸어 올라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우, 다음은 언제든지 기약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모노레일이 있기 때문이죠. 제 두 다리가 되어줄. 그리고 올라오는 길이 참 좋아요. 이게 일단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한 10번이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길이 참 좋다. 그리고 언제든 또 이게 아쉬우면은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다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조금 좀 거쳐라, 어? 비록 풍경을 가로막는 안개가 계속 남아있어 아쉬움이 컸지만 욕지도의 수분 매력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육지로 가기 위해 배를 타기 전 욕지도의 매력을 마저 만끽해보기로 한다. 눈에 안 담은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곳의 따스함과 시원함도 온몸으로 느껴본다.
야, 오늘 아주 욕지도가 이 카멜레온 같은 여러 가지 매력을 다 보여주네요. 해가 떴다. 또 구름이 꽉 꼈다. 그리고 비가 왔다. 그리고 물안개까지 또 보여주고. 아, 그런데요. 이 욕지도는 문화예술부터 역사, 그리고 또 자연까지 정말 오감만족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알차게 즐기고 가는데요. 아, 다음 주엔 어디로 갈까?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고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오늘의 여행지는 통영 욕지도였습니다. 네, 섬여행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통영의 욕지도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왜 섬여행의 교과서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맛과 멋, 그리고 예술과 역사가 공존하는 섬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섬여행으로 욕지도는 어떨까요?